이 세상에는 분쟁과 분열이 끊이질 않습니다. 뉴스의 대부분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는 새로운 분쟁들이 보고되고 있어요. 분쟁의 이유는 무언가요? 너와 나는 다르고 너의 삶은 내 삶에서 제외되어 있고 이런 것들이 분쟁의 이유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근본적으로 변해야 됩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보는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봐야 됩니다. 과거에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육신을 따라 알았습니다. 육체대로 안다는 것이 뭔가요? 인간적인 어떤 외모, 인간적인 모습, 이기적인 판단 기준, 그런 척도에 따라 판단한다는 거죠. 외모와 세상의 조건들, 내 기준으로 나와는 다른 점, 또 약점, 나쁜 점, 이런 것들을 주로 보고 얘기하게 되죠. 16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육신의 관점으로 알았지만 이것을 지금부터는 내가 이 관점을 바꾸겠다.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우리가 남은 고사하고 자기를 육신의 관점으로 얼마나 비참하게 보는지 모르겠어요. 나는 월급이 150만 원이야. 내 인생 150만 원짜리야. 스스로 위축이 돼요. 아, 나는 300만 원인데 300만 원짜리. 나는 500만 원인데 나는 월급이 700만 원이야. 그래도 내 직책은 이 정도인데. 그런데 퇴직했어요. 700만 원짜리 인생에서 어떤 인생? 무가치한 인생으로 됐고. 아, 그래도 내가 무슨 장인데 퇴직했어요. 얼마짜리? 무가치한 인생으로. 자기조차도 우리는 그렇게 바라보고 있어요. 이런 것들은 다 변하는 거죠. 이 조건이 없어지면 내가 없어지는 것입니까? 내 경제 수준이 낮아지면 내 가치도 같이 낮아지는 겁니까? 내가 그런 인간입니까? 그런 인간이 아니라면 우리가 남을 볼 때도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예수를 믿기 전에 바울과 예수를 믿고 나서의 사도 바울 자신을 어떻게 보았나요? 예수 믿기 전에 베냐민 지파요, 좋은 혈통, 바리새파 사람이요, 종교심 깊은 유대인이요, 가말리엘 문화로 명문대를 나왔어요.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다는 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반쪽 유대인인 사마리아인들, 인간도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죽여야 할 무가치한 대상으로 그렇게 봤죠. 핍박했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자신과 타인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졌어요. 육신을 따라 보지 않게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를 위하여 돌아가셨고 부활하셨다고 하는 그 소식 하나만으로도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고통스러운 고백임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라고 하는 엄청난 자기 가치가 이 고백 속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변화입니다. 나의 진정한 변화는 나의 시선의 변화예요. 그것이 내 속사람이 변했다는 특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좋아 보이면 내 속사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면 내 속사람이 가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것이 판단 기준입니다. 다른 사람을 보는 시선이 변합니다. 내 기준으로 선한 사람, 나쁜 사람, 내게 유익한 사람, 무익한 사람,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 두 가지 기준이 아니고, 아, 저분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사람을 얼마나 사랑했으면 저 사람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을까? 사랑받는 사람은 엄청난 존재감이 생기는 거예요. 청와대의 모 비서관이 대통령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다. 그 사람 엄청난 권력자가 되는 거예요. 군대에서 비록 사병이지만 지휘관의 특별한 관심 사병이다. 예, 엄청난 이 사병으로서 누려야 될 예, 나름 권세가 또 있게 돼요. 하나님의 엄청난 관심사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대상으로, 하나님이 당신의 독생자와 그 목숨을 바꾼 사람이다. 엄청난 가치가 그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뭐냐? 바로 새로운 시각에서 새로운 피조물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인하여 시선이 새로워진 사람, 본질적으로 새로워진 자기를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새 사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함께 읽어보겠어요. 7절 말씀, 17절 말씀 함께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얼마나 감격을 했으면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감탄을 합니까? 이것은 남들을 향하여 내가 새 것이 되었다 보라 이전에 자기가 자기를 바라보아도 너무 놀라운 새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아니 봐 자기가 자기에게 감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을 향하여서 내가 새로운 존재다 공포를 하게 되는 거죠. 큰 볼품없는 돌을 예술가가 깎아서 아주 걸작 예술품을 만듭니다. 전혀 다른 모습. 그 예술품을 보고 옛날에 그 흉측한 그 돌의 모습을 상상도 하지 못해. 고물덩어리, 고철을 모아가지고요. 그걸 다 녹여서 불후의 명작을 만듭니다. 그 작품을 보고 옛날에 녹슬었던 그 고철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것이 새 것이 된 거예요. 우리의 모습,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 살과 피가 있고 두 눈과 두 귀를 갖고 입을 가진 사람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보는 새로운 시선이 열렸어요. 옛날의 모습이 아니에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에요. 질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존재론적으로 변화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해 주셨어요. 새롭게 만들어졌어요. 완전히 새로운 존재입니다. 새 창조의 피조물이 되었어요. 이제 여러분 모두가 새로운 피조물답게 새로운 관점과 새로운 가치 기준을 가지고 새로운 나를 발견하고 새로운 세상, 새로운 사람을 발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 벽두부터 여러분에게 이런 진정한 변화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새로운 존재로 우리를 계속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세요. 부정적인 사고가 변하고 창조적인 사고로 바뀌어지고 사람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며 언어가 바뀌고 태도가 바뀌어요. 그리하여 화목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특징을 오늘 본문은 화목하는 삶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화해, 화목. 화목의 뜻이 뭐냐? 교환한다, 화해한다, 회복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의 죄악이 예수님의 십자가와 교환되었어요. 우리의 죽음이 예수님의 죽음과 교환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복이 되었어요. 이게 화해의 뜻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화해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받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우리가 영을 받고 영은 생명의 본체입니다.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화해될 때 우리는 참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는 거죠. 화목이 뭔가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2014년을 살아가는 한국 그리스도인들 화목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생각하고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화목의 복음을 우리가 정말 들어야 돼요. 화목은요, 분리가 아니에요. 화목은 구별이 아니에요. 단절이 아닙니다. 정죄가 아닙니다. 화목은 사랑이요, 일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화목한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갑니까?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살아갑니까? 구별됩니까? 단절합니까? 정죄합니까?
기독교 방송에서 거리 인터뷰를 했어요. 당신은 현재 교회를, 한국 교회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왜 교회가 세상과 담을 쌓고 있느냐? 그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언제 담을 쌓았나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세상으로 가려고 했지?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왜 교회는 담을 쌓고 그들만의 잔치를 하고 있느냐? 그들만의 축제에 바쁘냐? 왜? 말도 자기네들끼리 은어만 쓰니까. 예. 이건 세상과 화목이 아닙니다. 이건 올바른 신앙이 아닙니다. 방송의 메시지를 들어도 상투어로 점철된 메시지, 비밀 코드를 풀어야만 되는 아는 그런 메시지들 가득 차 있어요. 성경 속에서 단 1mm도 나오지 않는 그런 메시지들, 철저히 세상과 단절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상으로 나가야 돼요.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도 예배가 끝나면 나갑니다. 세상으로 나가기 싫어도 월요일부터 세상에서 생활합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에요? 기독교인인 나와 세상 사람으로서의 내가 분리되어 있고 단절되어 있고 구별되어 있고 그런 얘기 아닙니까? 벌써 그리스도인 속에서, 그 인격 속에서 화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화목하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십시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여러분과 직장인으로서의 여러분이 분리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같은 사람이기를 바랍니다. 화평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가고 점점 더 거룩해 간다는 것이, 세상과 단절된다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점점 더 뻗어져 나가고 이웃과 더불어 점점 더 화목해 가야 하는 거예요. 화목해 가야. 예수쟁이가 한 명 들어오면 그 아파트 같은 라인이 웃음꽃이 피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서로 쳐다도 안 보고 멀뚱멀뚱 있던 그 분위기가 서로 인사하고 안부 묻고 선물을 교환하고 이런 분위기로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화목한 자의 삶입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무슨 차이가 그렇게 많아요? 차이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새끼 밥 먹는다는 공통점이 있어요. 뭐가 다릅니까?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왜 그렇게 거리감을 느낍니까? 같은 죄인끼리 통하는 게 있잖아요. 같은 죄인인데. 하나님의 사랑받은 존재예요. 예수 믿어도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고, 예수 안 믿어도 하나님 사랑받은 존재고, 다만 조금 일찍 하라느냐 늦게 하라느냐 그 차이. 무슨 거리감을 그렇게 느낄 수가 있어? 구원받아야 할 사람, 먼저 구원받은 사람, 다 합하여 동일하게 구원이 필요한 사람. 너무나 같아요. 너무나 같아. 같은 한국말을 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요, 화목의 복음을 설명하면서 18절에서 20절까지 화목이라는 단어를 다섯 번을 씁니다. 화목이 아까 뭐라 그랬죠? 교환, 회복이라 그랬죠. 하나님과, 화목이라는 말, 하나님과 잘못된 관계를 바꿔라, 교환해라, 그리고 회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화목은 첫 번째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함께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바다가 가로막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죄의 절벽이 가로막혀 있어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죄의 바다를 건너고 죄의 절벽을 건너는 유일한 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그분의 이름, 오직 그분의 십자가를 힘입어 우리는 하나님께로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어요. 화해할 수가 있습니다. 죄는 화목을 깨뜨립니다. 가릅니다. 나라와 나라를 가르고, 부부관계를 가르고, 부모와 자식을 가르고, 공동체를 가르고, 국가를 갈라요. 그러나 하나님과 화목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화목의 복음 두 번째,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강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부부가 화목하고 공동체가 화목해야 되지만, 가정이 화목해야 되지만,
이웃과 화목해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공동 번역은 화목을 화해한다고 번역을 했어요. 화해하라, 하나님과 화해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다는 거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에 있다는 거야. 원수 관계에 있는 그 관계를 친구가 되라, 화해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단절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제 소통하라. 하나님과 단절된 것은 생명으로부터 단절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죠. 하나님을 떠나서는 우리가 그 어떤 가치도 그 어떤 생명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번째로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창조 능력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우리들, 화목한 우리들은 새로운 소명을 가진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까 읽은 18절의 말씀에 직분을 주셨다. 무슨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직분은 직책이요, 소명이요,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와 화목하시고 화목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은요, 화해의 주체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화해의 중보자이세요. 우리는 누군가요? 우리는 화해의 봉사자, 화목하게 하는 직분자, 화목의 사신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에 화해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복음은 화목하게 하는 말씀, 화해의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의 삶을 다 드림으로 화평케 하셨어요. 이 화해의 직분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나를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 화목 제물이 있을 때 화해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과 하나님을 화해시킨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우리를 드리는 희생이 있을 때만 우리는 화해의 사신이, 화해의 대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가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뭡니까? 화목하게 하는 이 메시지를 전하는 메신저가 되라는 겁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 협박하고 공갈하는 것이 아니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화해로 초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우리가 예수님을 대신하여 화목의 대사가 되어야 됩니다. 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 소명을 가졌다. 우리가 예수를 대신하여 이 화목의 대사가 되었다. 참으로 귀한 사역입니다. 귀한 소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소명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창끝이라고 하는 영화를 함께 보았습니다. 짐 엘리어트 선교사의 이야기였죠. 휘튼 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하고 교수직을 얻은 젊은 목사, 선교사 짐 엘리어트. 신혼 때부터 6년을 준비하면서 포악하기로 소문난 에콰도르의 아우카족에게 전도를 갑니다. 1956년 1월 그가 그곳에 들어가고 나서 소식이 끊겼습니다. 몇 달 동안 연락이 두절되었습니다. 짐 엘리어트와 4명의 선교사, 합 5명의 선교사들이 연락이 안 됩니다. 선교 본부는 수색대를 만들어 그 지역을 수색합니다. 발견한 것은 참혹하게 찢어져 죽어간 이 선교사 5명의 시체와 이들의 유품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선교의 역사상 가장 슬픈 사건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짐 엘리어트, 당시 나이 29살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고 나서 짐 엘리어트의 부인 엘리자베스 엘리어트, 그와 함께 죽은 선교사 네이트 세인트 선교사의 여동생인 라헬이 간호사 훈련을 마치고 남편과 오빠가 죽은 이 아우카족을 찾아갑니다. 남편과 오빠가 이루지 못한 소망을 품고 죽음이 있는 그곳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들은 희생했어요. 이들은 헌신했습니다. 아우카족에게 사랑을 베풀자 복음의 빛이 조금씩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 흐르고 엘리어트 부인이 안식년이 되어서 고국으로 다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이때 추장은 이 두 부인의 섬김이 너무 고마워서 부족들을 다 모아놓고 잔치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어트 부인에게 물었습니다. 늘 앞장서서 우리에게 고통을 함께 나누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 당신이 대체 누굽니까? 이때 엘리어트 부인이 대답합니다. 사실은 5년 전에 당신들이 죽인 그 사람이 내 남편입니다. 나와 내 남편이 섬기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저는 여기까지 와서 이곳에 살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듣자 그토록 잔혹했던 아우카족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 모두가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을 했습니다. 부인이 헌신하게 된 동기가 무엇인가요? 남편의 생명을 빼앗아간 그들에게 혐오감과 미움보다는 이 아우카족을 사랑하는,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야 이 부인은 그 잔혹한 부족을 위하여 사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해외 강연 중에 신문 기자가 물었습니다. 왜 다시 가실 수가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까? 엘리어트 부인은 대답합니다. 그들에게로 돌아가기로 결정한 것은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다른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이유만으로 분노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그 이유 때문에 저는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을 찾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고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압도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의 삶이 무엇에 이끌려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이끄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삶, 그리하여 화해의 사신이 되고 화목의 사신이 되고 평화의 사신이 되고 사랑의 대사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2014년도 여러분 속에 화해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가정에 화해의 영이 임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온 사회 속에 화해의 영으로 충만한 한 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